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손준용입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2021년 상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년 충청권 혁신 교육의 공동 번영을 위한 충청권 교육 혁신 네트워크 운영 상반기 추진 결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충청권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 결과로 2021년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는 충청권 교사 공동워크숍, 충청권 혁신교육 담당자 학습 공동체,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한마당, 충청권 교원연수혁신협의체 등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충북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직장 문화배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중 잠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직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장 문화배달은 평일 문화생활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근무지로 직접 찾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문화배달 행사는 국내 유일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지역문화진흥원의 매칭에 따라 공연하게 됐으며 천상의 악기라 불리는 목소리로 판소리, 민요 등 퓨전 국악의 신선함과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연수부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 기초 학력을 탄탄하게 높일 수 있는 점프스타트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3, 4학년 중 신청자를 모집해 오프라인으로 6월부터 7월까지 1기, 11월부터 12월까지 2기, 3기로 각각 운영합니다. 점프스타트 잉글리시 프로그램은 영어의 기본적인 소리와 철자 학습 및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알파벳 기본 철자 학습반인 레벨 1반, 단어 및 문장 읽기 반인 레벨 2반 등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당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정해 가급적 같은 학년의 학생들을 같은 학급으로 편성해 학습 수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